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여름 장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날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찜통 같은 더위를 시원하게 잊을 수 있는 해변 축제들이 개막했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시원한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서귀포 해안의 담수풀장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용천수 줄기를 따라 미끄럼틀을 타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심이 얕은 담수풀장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장마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날려보냅니다. 모래사장에서만 맨날 놀다가 여기 제주는 계곡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노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찜통 더위를 이열치열 모래찜질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분이 함유돼 신경통과 관절염, 피부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검은 모래 속에 피로가 쌓인 몸을 담가봅니다. 덥고 뜨거웠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짝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따뜻해요. 제주 지방은 오늘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80을 웃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후 한때 산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가운데 고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한라산 둘레길에서 탐방 중이던 서울에서 온 초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28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한라산에는 윗세오름에 95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학생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없애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주변 지역 교통량과 보행 환경, 일조권과 소음 영향, 주민 의견 등을 조사해 반영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원 아파트 재건축은 경관 심의에서도 세 차례 재심의 끝에 당초 계획보다 120여 세대 줄어든 752세대로 조정됐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물에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되면 2,800여 개 시설물에서 105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문단지 롯데호텔이 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억 5천만 원, 해비치 호텔 3억 4천만 원, 제주공항이 3억 3,8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량 감축 계획을 제출받은 뒤 부담금을 확정해 내년 10월 처음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 동봉리 북촌 환해장성 근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35살 고모 씨가 물에 빠져 119 구조대와 해경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고 씨가 갯바위에 걸린 낚싯대를 가지러 바다에 들어갔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귀포시 예래동 논지물 갯바위에서 22살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몸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이 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1도 1동 3층 원룸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